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아 방송 전북 뉴스 이수정입니다. 전북 지역 농민의 77%는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전북 농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농가 인구는 20만 9천 명으로 전체의 11.5%를 차지했습니다. 여자가 10만 6천 명으로 남자보다 다소 많았습니다. 60대 이상 농가 경영주 비율은 76.8%였는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절반에 육박한 47%였고 60대 이상이 30%였습니다. 특히 40대 미만 젊은 농가는 0.8%에 그쳤습니다. 농가가 선호하는 작물은 논벼로 전체의 52%를 차지했으며 이어 채소, 산나물과 과수, 측량작물, 축산순이었습니다.